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창군은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야간 레이저 조명형 도로 명판 5기를 평창읍을 포함한 3개 면내에 확대 설치하고 조명형 도로 명판 1기를 유지 보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신규로 설치한 야간 레이저 조명형 도로 명판은 기존의 건물 벽면 등에 설치한 조명형 도로 명판과 다르게 주변이 어두운 산책로, 산 비탈면 등에 설치해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은 이번 야간 레이저 조명형 도로 명판 설치를 통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야간에도 정확한 길 안내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혁영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 마을 시내뿐만 아니라 관내 산책로 및 어두운 산간 지역 등의 야간 레이저 조명형 도로 명판을 확대 설치해 길 위치 안내와 관광지, 축제 홍보는 물론 마을의 환경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